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 그냥 이렇게 있는 것 같아도 그 말씀이 구도가 얼마나 이렇게 잘돼 있는지 몰라요. 그 말씀의 구도가. 예.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된다. 지켜주셔야 된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데 시편 127편 1절 이하에서 5절까지 보면은 첫 번째를 뭐를 지켜준다? 집을 지켜준다. 이 집이라고 하는 건 가정경제예요. 뭐라고요? 예, 가정경제.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어야 어떻게 한다 이거요. 잘 산다 이거요. 세상 사람들도 하는 말이 작은 부자는 땅에 있고 큰 부자는 하늘에 있다. 시작. 예, 그렇죠. 그러니까 작은 부자는 땅에 있다는 말, 내가 열심히 안 먹고 전략하고 모으고 살면 뭔 부자는 된다. 예, 작은 부자는 된다. 그런데 큰 부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늘이 그 하늘에 누가 계셔? 그렇지. 하나님이 축복해 줘야 된다. 그러면 전 세계에 나라가 230개쯤 있어요. 전 세계 나라가 몇개 있다고? 230개쯤 있는데 세상에 그 중에 기름 나는 나라가 104개야. 왜 이렇게 기름이 많이 나? 뭐 한두 나라 나는 게 아니고 거의 절반 가까이가 나요. 그런데 우리는 자원에 관한 하는 꼭 별로 없어. 봐봐야 나올 게 없어. 우리는 아무리 밑에 뚫고 가봐야 나오는 게 물하고 석탄인데 그나마 물은 오염돼서 사 먹어야 되고 석탄은 또다 캐먹고 없어. 하여튼 자원에 관한 하는 우리가 참 없어요. 요런 날 기름만 좀 팍팍 쏟아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기름 나는 나라가 몇 년인데, 근데 우리나라가 자원이 없는데 경제력이 지금 230개 중에 13등이요. 수출은 7등이고 소비는 5등입니다. 뭔 말을 해도 놀래지를 않네. 그러니까 230개 나라 중에서 우리가 돈을 몇 등으로 잘 쓴다? 5등으로. 수출은 몇 등으로 잘하고, 7등으로, 수입은 몇 등으로 잘하고, 13등으로 잘하고, 잘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위에서 박수 좀 쳐줘. 그러면, 기름도 안 나는 나라가, 자원도 없는 나라가, 다른 나라는 자원, 기름은 없어도 뭐, 다른 거 많어. 뭐, 구리라든지, 뭐, 이런 거라도 많어. 아연이라든지. 근데 우리는 아무리 봐도 없어. 구리도 없고, 뭐, 아연도 없고, 그저 없어. 근데 왜 우리가 잘 살까? 연구해 보니까, 참, 나는 그런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라고 내가 생각하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는 묵은 거 캐먹고 사는 게 아니라, 위에서 농사지어 먹고 사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자원은 없는데 아주 좋은 게 땅이 좋아가지고 아무거나 심기만 하면 잘 나. 예, 내가 아는 상식으로 우리나라는 아스팔트 구멍 뚫고 호박 심으면요, 이따만한 게 열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만 그렇지 전 세계를 다녀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땅이 기름진 나라가 흔치 않어. 여러분, 그냥 저 산에 가서요, 아무 데나 파고 뭐 심으면 그냥 납니다. 그냥 우리나라는 땅이 기분이 좋아. 그러니까 묻어놓고 살면 사람이 뭐 해져? 게을러져. 근데 우리는 묻은 건 없어도 계속 뭐 해먹고 살으라고? 농사지어 먹고 살으라고. 우리 민족의 속성을 알아서. 우리 민족의 속성을 알아서 하나님이 계속 농사지어 먹고 살게. 그러면 어떻게 농사 지어서 13등까지 잘 살까? 농사 지어서 13등. 그거는 농사만 지어서 잘 사는 게 아니고 뭐를 잘해가지고? 수출을 잘했다. 뭐를 잘했다고? 그렇지. 이제 내가 뭔 말을 하면은 박수를 탁 치면서, 아이고 수출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봐. 시작. 등산 가다가 송이버섯만 하나 캐도, 바다 가서 낚시질하다가 고기만 한 마리 잡아도, 뒷산에 사과만 하나 따도. 그치. 우리 5천만 동포의 머릿속에는 그 의식이 꽉 들어차 있어야 돼.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시작! 그런데 솔직히 송이버섯 하나를 어디다 수출하겠어요? 그냥 참기름 찍어 먹어버려야지.
생선 한 마리 어디다 수출하겠어? 그냥 사시미 떠서 먹어버려야지. 사과 하나를 어디다 수출하겠어? 그냥 깎아 먹어야지. 그런데 제가 십몇 년 전에 대만의 부흥회를 갔어요. 십몇 년 전에 대만의 부흥회를 갔는데 너무 놀란 것이 대만에서 나오는 사과는 너무 못생겨서 먹을 수가 없어. 맛도 없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과를 수입해다 먹는데 우리나라 사과가 거기 가니까 하나가에 만 원이야. 또 안 놀래네. 그것도 몇 년 전에? 십몇 년 전에. 그러니 사과 한 상자 30개 드리면 거기 가면은 30만 원이야. 40개 드리면 40만 원이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과 먹어야 되겠어? 수출해야 되겠어? 바로 피.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뭐 해야 된다? 우리 옆 사람한테 얘기해줘. 우리가 지금 먹을 때가 아니고 수출해야 될 때다. 저는 개인적으로 내가 아주 가까운 지인들을 만나면 꼭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전체적으로는 시간이 없으니까 말을 못하고 개인적으로 만나는 한두 분에게 해주는 얘기가 뭐냐면 사는 건 그냥 살더라도 꼭 노후에 집 한 채 하고 상가 하나는 준비해 두시오. 시작. 그렇지. 왜 그러냐면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집이 없으면 깔끔 아무 데서나 살지. 젊었을 때는 좀 그래도 괜찮은데 나이 먹어서 집이 없으면 뭐 살아야 돼 이제? 전세나 사골세를 살아야 되는데 그때에 주인이 나가라고 그러면 젊었을 때는 괜찮아요. 나이 들어서 나가라면요 보통 서러운 게 아닙니다. 자, 내 집이 하나 있어요. 근데 내 집이 거리가 멀어서 새를 살아요. 내 집이 있고 새를 살면 에이 어떻게 그냥 남의 집 사려니까 그냥 이놈은 나가라고 그래 싸서 그게 안 좋네. 이게 소화가 좀 되는데 내 집이 없는데 나가라고 하면 이러워서 못 살겠다고 이러워서 못 살겠다고 그 티러운 거예요. 내가 신학교를 딱 들어갔는데 신학교를 딱 들어가 보니까 목사님 자녀들이 제일 많이 왔어. 내 눈에 띄는 게. 그 다음에 장로님 자녀, 그 다음에 집사님 자녀고 아무도 안 믿는 집안에서 온 사람은 별로 없더라고요. 그때에 목사님 자녀가 나한테 해준 얘기가 그게 75년도니까 벌써 35년 전 얘기입니다. 35년 전에 목사님 아들이 내게 해준 얘기가 내 뇌에 아주 아주 모처럼 팍 박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는 뭘 알아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이제 신학교를 간 건데 걔는 그게 한이 돼서 한 얘기야. 자기 아버지가 자기한테 해준 얘기래. 그게 뭐냐 아무리 주를 위해서 살고 뭘 하더라도 내 집은 하나 있어야 된다. 35년 전에 들은 그 얘기가 지금도 내 머릿속에 팍 박혀 있는데 그 말이 내가 보니까 일리가 있어. 나중에 꼭 뭐는 하나 있어야 된다? 내 집은 하나 있어야 된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 그 집을 하나님께 봉헌을 하고 가든 아니면 그걸 자식에게 물려주고 가든 그거는 내가 죽을 때 얘기고 사는 동안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 내 집은 하나 있어야 된다. 왜 그러냐? 내가 이렇게 이제 주일날 나오면 이제 오늘 들어가. 꼭 5일 만에 이제 집회를 가는 거예요. 거의 생활 패턴이 똑같아. 이렇게 비슷해요. 그러면 이제 집사람이 전에는 하루에 한 번씩만 통화를 하면 됐는데 요즘에는 세 번씩 하자는 거예요. 통화를. 세 번씩 하루에. 아이 그것도 보통 일이 아니오. 그게 하루에 세 번 전화 한다는 게. 그게 이제 전화를 하면은 대뜸 온다는 소리가 아이고 여보 보고 싶어요. 이번 3일은 뭐 이번 5일은 왜 이렇게 5년 같아요. 5만 여수짓을 다 해. 전화로. 예. 그래 놓고는 이제 집에를 가면은 어떤 때는 밥도 안 해줘.
나는 차라리 부흥회 다니는 게 낫겠어. 왜냐면 부흥회 갔는데 굶기는 강사를 굶기는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그죠? 내가 안 먹으면 몰라도, 그죠? 근데 집에 갔더니 뭐도 안 해줘? 밥도 안 해줘. 왜 그러냐? 바빠. 집사람이 너무 바빠요. 그래서 나는 이해를 해요. 바쁘니까 그럴 때도 있어. 그렇다고 해서 뭐 안 해주는 게 어쩌다 한번 있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때 내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이 보실 때 제가 좀 잘 나가는 것 같아, 못 나가는 것 같아. 그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실 때도 제가 좀 잘 나가는 것 같지요. 내가 봐도 괜찮게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사람이 밥을 바빠서 못 해줘도 아하 집사람이 바쁘지 하고 내가 뭐를 해? 이해를 한다. 이해를. 만약에 내가 집에서 놀고 있는데 밥을 안 해줬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받아들일까? 아, 이것이 이제 돈 못 번다고 밥도 안 해주는만 이제 사실은 돈을 벌어도 못 해줄 때가 있고 안 벌어도 못 해줄 때가 있는데 왜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할까? 그거를 내자로 뭐라고 그래? 자격지심. 내가 인생 살면서 굉장히 중요한 걸 하나 깨달았는데 의외로 이 세상은 남은 나를 괴롭히지 않습니다. 남은 나를 괴롭히지 않는다. 시작. 남은 나를 괴롭히지 않는다. 이 세상이 누구 남 괴롭히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각자 사는 거죠. 문제는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래? 자격지심입니다. 자격지심. 왜 우리가 벌어야 하고 왜 우리가 높아져야 되냐? 자격지심의 고통을 받지 않기 위해서 높아져야 되고 벌어야 되고 내 집은 하나 있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어떤 내가 예를 들어서 집을 세 채 갖고 있어. 내가 근데 어떤 사람이 집을 샀다고 좋아가지고 아유 나 집 샀어. 아유 집 샀어. 그럽니다. 그러면 세 채 가진 사람은 아이고 축하요. 축하요. 여유 있어요. 근데 나는 한 채도 없어 집이. 근데 아우 나 집 샀어. 집 샀어. 그러면 어지간히 너 좋아해서 하네. 더러워가지고 내 진짜 아이고 진짜 집 한 채 산 거 가지고 어지간히. 아니 왜 그게 넉넉하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오장이 뒤틀릴까? 자격지심. 나는 솔직하게 여자들을 보면 화장했는지 안 했는지는 표가 좀 나. 여자들이. 근데 세수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표가 안 납니다. 네? 네, 솔직히 여자가 화장을 했다 안 했다 그건 표가 나도 세수했다 안 했다 그건 표가 안 납니다. 그런데 딱 나오면 아무 말도 안 하는데 본인이 그래. 아이고 나 세수도 않고 나왔네. 아니 누가 뭐라고 하더냐고. 그걸 뭐 때문에 그래요? 자격지심. 자격지심. 자 여자가 세 명 이렇게 앉았어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 둘이 계속 웃어가면서 이 사람을 한번 쳐다보고 웃어가면서 얘기하고 쳐다보고 웃어가면서 얘기하고 그래 둘이 계속. 그럼 이 사람이 느낄 때 쟤들은 뭐 이렇게 내 자랑을 했었는데 그러면 내가 행복한데 둘이 막 웃어가면서 이 사람이 어떻게 느껴? 저 작가들 왜 이렇게 흉을 봤어? 근데 실제로는 칭찬했는지 흉 맞는지 나는 알아 몰라. 몰라요. 근데 왜 내가 그렇게 느낄까? 자격지심. 근데 우리 인간이 남자가 우리나라가 76세를 살아요. 여자가 82세를 살아. 조금 이제 올라갔어요. 76점 몇, 82점 몇.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76세, 82세를 하는데 이렇게 말하면 남자들은 76살 되면 죽는 줄 알아. 아, 왜 이렇게 계산을 못해. 76세가 평균이지. 내가 이미 이 76살 오면 60살에 죽은 사람이 16년 놓고 죽은 거 가져서 나는 90살 산다 그 말이요. 이해가 되지요? 그러니까 내가 벌써 70대 중반 가면 나는 80대 후반까지 그냥 산다고 봐야 돼. 그러기에는 은퇴를 하고 살아갈 삶이 너무 길어. 50, 뭐, 7세 은퇴, 58세 은퇴, 60세 은퇴, 65세 은퇴, 뭐, 이렇게 은퇴하고 그 뒤로 살아갈 삶이 20, 30년이야. 20, 30년. 그러니까 꼭 노후에
상가는 하나 있어야 되겠더라. 왜? 월세로. 세 받아서. 직장생활 오래 하다가 그만두면 연금이 나오는데 참 묘한 게 연금 가지고는 모질합니다. 살기가 좀 보태야 돼. 연금 갖고 살기에는 그 사람이 받던 월급만큼 모질하기 때문에 품위 유지가 안 돼. 그러니까 보태야 되는데 이 보탠다는 게 쉽지 않아. 어설프게 벌러 나갔다가는 있는 거 다 거들납니다. 그래서 월급쟁이는 그저 계속 월급쟁이를 해야지. 월급쟁이가 껍질 뿌리고 사업한다고 했다가 그런 걸 세상에서 호구라고 그래. 호구. 밥. 밥. 그냥 거들라요. 그러니까 연금에다가 좀 한 300만 원이라도 더 나오게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게 상가라도 하나 있으면 거기서 세를 받으면 노후에 그냥 내가 부담 없이 편안하게 이렇게 쓰고 주고 싶은데도 주고 헌금도 좀 하고 이제 가끔 가다가 좋아하고 크루즈도 좀 같이 다니면서 할렐루야. 제가 얼마 전에도 우리 CTS에서 크루즈를 했는데요. 너무너무 은혜롭고 재밌어가지고 한 400여 명이 같이 한 12일 동안을 생활하고 너무 정들어가지고 그냥 헤어지기 억울하다 그래가지고 회를 만드는데 그걸 시크회라고 CTS 크루즈 모임회라 그래서 시크회를 만들었어. 너무너무 재밌는 거야. 그런데 가려면 가고 싶은데 무엇이 없어? 돈이 없어. 돈이. 그래서 꼭 뭐가 하나 있어야 되겠다? 상가가. 나는 너무 내가 남자로서 목사로서 내가 가슴이 짠한 게 뭐냐? 각 역마다 대전역이든 서울역이든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벤치에 앉아가지고 비둘기 밥 먹는 거 구경하고 앉아있는 걸 보면 너무 마음이 안 좋아. 아니 내가 밥 먹는 걸 지가 구경해야지 저 밥 먹는 걸 내가 구경하고 있냐 이 말이야. 여러분 제발 부탁합니다. 인생을 진짜 그렇게 좀 살지 마세요. 이게 여자들 정말 정말 딱한 여자들 돈 만 원 가지고 나가가지고 찜질방 가서 목욕비 6천 원 주고 2천 원 주고 감식초 하나 사 먹고 그 다음에 뭐 라면 하나 사 먹고는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뒹굴하면서 뭐 오바마 대통령이 어떻고 뭐 이명박 대통령이 어떻고 이효리 씨가 어떻고 막 쳐다가 요즘에는 꼭 제 얘기를 하고 지나간다는데 거기서 한 번은 에? 뭐 목사가 나왔는데 뭐 어마어마 웃기고 재밌고 찍었나 그래. 근데 내가 그런 분들에게 꼭 조언해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어. 그게 뭐냐. 당신은 그분들을 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분들은 당신 얘기 안 해. 여러분 이효리 씨 말하기 좋게 이효리 씨지요. 이효리 씨 한번 모셔다 노래 들으려면 3천만 원 줘야 돼. 그 배꼽이 그냥 배꼽이 아니야. 그게 그 3천만 원. 송대관 씨 한번 모셔다가 들으면 천만 원 줘야 돼. 그러나 여러분은 노래 부를 때마다 500원씩 내야잖아. 인생을 진짜 그렇게. 내가 너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가 나를 아느냐가 중요한 거야. 내가 너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나를 아는 게 중요하다. 시작. 내가 너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나를 아는 게 중요하다. 여러분은 대통령을 다 알지요? 네. 문제는 대통령이 여러분을 알더냐고. 그렇지.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로 내가 그를 알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그가 나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인생은 사는 거야. 그러니까 제발 앉아서 쉴데 없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지 말고 노력하세요. 집에서 봉투라도 붙이고. 아이고 목사님 그거 봉투 붙여야 몇 푼이나 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너는 모르는 거예요. 봉투 붙여서 버는 돈은 몇 푼 안 되지만 그거 붙이니라고 안 쓴 돈은 훨씬 커. 제발 좀 가정이나 세상에 겨 그러면 뭔 돈이 있어서 집 사고 뭔 돈으로 상가 사냐? 간단해요. 담배 끊으면 집 사. 담배. 응. 이거 사람들이 담배를 우습게 하러 이거요. 종건 2천원 5천원이요. 5천원 잡아. 하루에 한 갑씩만 피워도 한 달이면 15만원이요. 1년이면 180만원. 10년이면 1800만원. 40년이면 7200. 복리치면 4억이요. 우리 대한민국이 담배를 왜 이렇게 많이 피워? 그 얘기는 노후 대책에 자기 아파트를 태워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제가 이러면 여러분은 아파트 탄다 그렇게 하세요.
많은 대한민국 사람들이 아파트를 태우고 있냐고. 아파트를. 두 번째, 상가는 뭘로 사냐? 술 끊으면 그냥 삽니다. 아, 네. 여러분, 술값은 장난 아니요. 포장마차 거지같이 먹어도 몇만 원 나와. 근데 이게 한두 번에 끝나냐고. 1차, 2차. 더군다나 하루에 끝나냐고. 여러분이 그 술값을 가계부 써보세요. 술 못 먹습니다. 가계부를 안 쓰고 먹으니까 술을 먹지요. 가계부를 써보라니까. 오늘 술값 얼마나 갔다. 얼마나 갔다. 한 달을 해보시고 1년을 해보세요. 이거는 아니다. 맨 여자 보고만 가계부 쓰라고 하지 말고 당신 술값 가계부 한번 써보세요. 그런데 돈도 돈이지만 잃어버린 건강은 담배 피워서 40년 피워서 잃어버린 건강은 아파트 열채를 팔아도 회복이 안 되고 술 40년 마셔서 잃어버린 건강은 상가 10개를 팔아도 회복이 안 되는 걸 몰라? 어떻게 인생을 그렇게 사냐 진짜. 난요 나이 먹어가지고 말이요 그냥 친구 만나가지고 내가 말이요 어지간하면 자네한테 이런 얘기 하겠는가? 나 돈 좀 빌려주소. 담배값 모아서 돈 빌리지 말고 살아라. 시작. 담배값 모아서 돈 빌리지 말고 살아라. 아유 목사님, 담배도 안 피우고 술도 안 먹고 뭔 재미로 살아요? 나 평생 한 번도 안 피우고 한 번도 안 마셨어도 지금 제가 재미 없어 보입니까? 대한민국에 죄송해요. 이렇게 표현하면 진짜 안 좋은 표현이지만 저처럼 재미있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여러분이 그런 식으로 습관을 들여서 술로 기쁨을 얻으려고 그래서 그러죠. 술 아니고도 재밌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기쁜 일들이 너무 많아. 오 이 기쁨 주님이 주신 것, 오 이 기쁨 주님이 주신 것,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높은 하늘에 종달새 부르짖고 내 맘속에 웃음꽃 피었네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할렐루야. 여러분이 몰라서 그래. 세상이 만만치 않습니다. 가정이든 나라든. 아일랜드라는 나라가 있어요. 유럽에 인구 30만의 조그만한 행복한 나라입니다. 아무 부러움이 없이 살았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 나라 전 1년 자산이 1조라고 해보세요. 1조 갖고 살다 갑자기 돈이 한 10조로 늘어나 버렸어. 돈이 막 자기 나라 가진 돈보다 한 10배가 늘어나니까 돈은 둘 중에 하나거든요. 주식으로 가든지 부동산으로 가든지. 그러니까 막 돈이 많아지니까 그 돈 갖고 주식을 사고 그 돈 가지고 부동산을 사고 주식 사고 부동산을 막 쭉쭉쭉쭉쭉쭉 올라가는 거예요. 막 우쭉쭉쭉쭉 올라가는. 그래가지고 30만 인구가 막 행복감에 젖어서 막 부유 의식에 젖어서 막 너무 샴페인을 터뜨리고 기뻐하고 노래하고 축하하는 어느 날 갑자기 돈이 싹 빠져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돈을 갚아야 될 거 아니요. 갚으려고 보니까 뭐를 팔아야 돼? 집을. 집값이 올라서 돈 벌었다고 좋아했는데 다 안 팔고 나 혼자 팔아야 이 집값이 제대로 받는데 너도 나도 다 판다고 내놓으니까 뚝 떨어진 게 아니라 꺼져버린 거예요. 집값이. 주식이 푹 꺼져버린 거예요. 지금 인구 30만인 아일랜드가 그 나라에서는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외국에 가서 돈을 처자식은 아일랜드에다 두고 외국에 가서 돈을 벌어야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만 명이 지금 나가서 삽니다.
누군가가 그 나라의 돈을 확 몰아넣다가 경제를 띄워가지고 싹 빼가면서 나라를 거들내버린 거예요. 그렇게 세계를 다니면서 나라 경제를 잡아먹는 기업들을 벌초 기업이라고 그래요. 벌초가 아니고 벌초. 시작. 벌초. 썩은 고기 먹고 다니는 독수리 종류 가운데 벌초라는 독수리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전 세계적으로 무너진 기업을 먹어버리면서 큰 이익을 취해가는 기업을 벌초 기업이라고 그래요. 그 벌초 기업이 한국인들 안 오겠냐 그 말이에요. 우리 한국에. 네. 우리 한국에도 지난번 IMF가 잘 나가다가 왔어. 그래가지고 막 회사마다 분원하게 생기니까 막 싸게 넘긴 것 가운데 하나가 우리나라에 와서 먹은 기업이 외환은행이라고 있었어. 론스타라는 회사가. 그래가지고 싸게 그놈을 먹어가지고 돈을 들여서 구조조정 딱 해서 정상화 시켜놓고 팔고 나갔으면 5조 원을 벌어서 나갑니다. 그런데 막 재판이 붙어가지고 질질질 끌고 오다가 이미 들여오는 본전은 벌써 다 빼갖고 지난번에 4조 3천억인가에 팔렸어. 자,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외화가 2,900억 달러가 있어. 우리나라 돈으로 한 300조 원. 근데 한 회사가 5조 원을 벌어 가면 그런 회사 60개만 우리나라에 왔다 나가면 우리나라 외화는 거들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아무도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없어. 그냥 나 혼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혼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지금 나라의 가정에 이게 두 가지 눈을 뜨고 보는데 이게 그냥 살 일이 아니다. 이거 정신 뻗쩍 차리자. 정신을 반짝. 그래서 나는 먹지 말자. 수입하지 말자. 나는 그렇게 콱 맥힌 목사도 아닙니다. 우리가 수출을 했으니까 수입을 하는 건 당연하죠. 그래서 전 세계 이제 230개 나라가 다 FTA 자유무역을 체결을 할 때 미국과 뭐 하죠. 그렇죠. 우리는 자동차와 휴대폰을 팔고 그 사람들은 우리에게 고기와 쌀을 팔어. 그 대신 이렇게 하자 이거지. 이렇게. 어떻게? 일본이든 미국이든 중국이든 뭐 유럽이든 다 하되 이렇게 하자. 어떻게? 파는 건 팔고 사는 건 조금 우리가 정신을 차려서 사자. 뭔 말인지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어떻게? 우리가 자동차하고 휴대폰은 팔아먹고 소고기를 사왔으니 조금 비싸더라도 한우를 수입 소고기 한 근 먹을 때 한우를 반 근 먹더라도 그냥 한우를 먹자. 할렐루야. 그러면 될 거 아니요? 고기는 그렇게 많이 먹으면 건강에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냥 반 근 사다가 한 끼 맛있게 먹는 것이 한 근 사다가 코에 기름 질질 흐르게 먹는 것보다 건강에도 낫고 맛도 낫다. 뭔 말인지 알죠? 자, 그러면 수입 소고기는 누가 먹냐? 이런 분이 먹으면 좋겠어요. 누가? 정말 어렵고 힘들어서 그 수입 소고기가 아니면 그나마 고기 사 먹을 수 없는 분들이 좀 먹고 조금 여유 있는 분은 양을 줄이고 꼭 무슨 고기를 먹자. 그렇게 얘기 좀 해줘. 옳지, 옆 사람한테. 조금 비싸더라도 조금 한우를 먹자. 옳지. 옳지. 알아들었죠? 예, 예. 그러면 제 아무리 뭐 자유무역을 해놔도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경쟁에서 이겨나갈 수 있다. 그래서 수출을 하고 수입을 하되 수지 균형을 항상 우리가 유익하게 유지해 가지 않으면 심각한 것이 그 사람들이 그런 걸 모르겠어요. 알지?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이거요. 내가 요즘에 걱정이 되는 게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정신을 잘 못 차리는 것 같아. 하나님은 저 가정을 축복을 해주시는데 하나님은 저 나라를 축복을 해주시는데 우리는 그 가정과 나라의 경제를 잘 유지를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꼭 눈을 뜨고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를 여러분. 우리나라를 보면 우리나라가 아주 취약한 게 하나 있어. 그게 뭐냐면 뭐든지 너무 유행을 빨리 자주 바뀐다는 거죠. 자, 찜질방을 한다 그러면요. 적당하게 해먹게 놔두세요. 찜질방이 되냐면 너도 찜질 나도 찜질 아니 뭔 놈의 찜질만 해 그렇게 해. 그래가지고 이쪽은 부도 나가고 있는데 이쪽은 또 공사하고 있는 거야. 그러지는 말자.
이해가 되죠? 어느 정도의 인구 비례에서 적정 숫자가 있을 거 아니요? 그러면 적정 숫자가 차면 그냥 그렇게 먹고 살게 놔두자. 그걸 너도 나도 뛰어들어서 같이 죽는 짓 하지 말고. 두 번째, 여관도 이제 여관 그만 지세요. 우리나라 여관이 너무 많아. 아니 뭔 집을 그렇게 나가서만 자요, 잠을. 어? 아니 집에서 자. 모처럼 가족끼리 아니면 부부가 뭔가 참 좋은 날 이렇게 가서 한 번씩 자는 건 몰라도 무엇놈의 여관이 그렇게 많어. 그러니까 여관이 좋았는데 지금 여관이요 자꾸 망합니다. 왜? 너무 많아서. 지금 한쪽은 여관이 부도나고 있는데 또 한쪽은 짓는 거야. 그러지 말고 이제 그것도 적정 숫자만 하고 이제는 그만해라. 이게 바로 숫자가 넘어가면 뭔 말 이해가 되죠? 근데 얘기가 나와서 내가 좀 걱정돼서 하는 얘긴데 우리나라가 1년이면 태어나는 아기가 70만 명쯤 됐었어요. 근데 뱃속에서 죽는 아기는 200만 명이야.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이면 남자가 2,500만, 여자가 2,500만이잖아요. 그럼 여자 2,500만이 다 아기 낳는 건 아니잖아. 15살 밑에는 좀 아기 낳기 어렵다고 보고 55세 넘어가면 좀 어렵다고 봤을 때 16살부터 54살까지 끊으면 한 1,400만 명쯤 될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임신 가능한 여자가 1,400만 명쯤 된다고 보고 아기가 1년에 200만 명이 죽으면 7명 중에 1명은 아기를 죽인 경험이 있다. 그 얘기죠. 내가 지금 말을 이렇게 해서 그렇지 지금 이 자리에도 수두룩해. 맞아요? 틀려요? 시침이 떼고 있는 거 봐. 맞아요? 틀려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해 주겠나? 그나마 그 애기가 신랑 애기라면 그나마 또 괜찮은데 지금 고개 숙이면 들키자뇨. 7월달, 8월달 해수욕장 철 지나고 나면 10월달쯤 산부인과가 액 뛰느라고 정신이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은혜를 받지 못하고 축복을 받지 못하고 그런 요인은 아닌가라고 돌아보자 그 말이요. 지금 일본은 우리보다 한 10여 년 앞서가고 있거든요. 지금 일본은 백화점이 다 부도납니다. 부동산이 다 붕괴됩니다. 그러면 10년 후에 우리나라 모두 지금 저 백화점이 아직은 괜찮지만 그대로 가면 저거 10년 후 지나면 우리나라 백화점도 다 무너지지 않겠냐. 그러면 안 무너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그만 늘려라. 제발 부탁이니까 그만 늘려라. 그 가운데 하나가 내가 걱정되는 게 트입니다. 트. 먼트, 먼트, 먼트. 지금은 트가 잘 되니까 너도 나도 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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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 그런데 이 트도 국민 인구 비례에서 적정하게 있어야지. 회사가 다르다고 롯데에서 먼트, 이랜드에서 먼트, 또 이마트에서 먼트, 뭐 삼성에서 홈트. 하여튼 이게 너무 많아지면 나중에 저것도 다 뭐 된다? 부도난다. 그런데 심각한 게 뭐냐면 그 돈이 우리나라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외국 사람들이요. 벌초 기업들이 돈을 빌려줄 때 비싼 이자로 빌려주는 게 아니고 뭔 이자로? 싼 이자로 빌려줘. 싼 이자로. 그러니까 싸니까 너도 나도 빌려다가 막 해. 그런데 싸니까 빌려다가 해서 웬만큼만 벌면은 갚는데 문제는 이놈을 빨리 갚고 빚 무서운 줄 알아야 되는데 계속 하다가 이게 무너지면 그냥 그대로 송두리째 다 거들난다 그 말이지.
어디 경제까지? 나라. 여러분 지금 나라 빚이 막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는 계속 듣고 있죠 지금. 지금 그걸 사람들이 빚을 우습게 알아. 여러분, 여러분도 돈을 빌려다 써보지만 맡겨놓은 이자는 별거 아니지만 빌려 쓴 이자는 만만치 않습니다. 시작. 대번에 내 말이 와 같이 안 어? 응? 맡겨놓은 이자는 별거 아니야. 진짜 이거 1억 늘어봐야 이거 몇십만 원 나오지도 않아요. 이거 뭐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1억을 빌려다 써고 갚아봐봐. 지금 나라도 개인도 그렇게 무리하게 빚을 지어갈 때가 아니다. 그 얘기야. 설령 좀 돈을 많이 못 버는 한이 있더라도. 엔화 이자 싸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막 백 써서 대출 받았어. 엔화 대출 좀 해달라고 막 은행에 아는 사람 백 써가지고 밥 먹이고 막 봉투 줘가지고 그렇게 받고 막 목사님이 전화해줘서 해주라고 하고 막 그렇게 했어. 그래서 잘 됐대야. 몇 달은 잘 드는 터더니 이 엔화가 막 디딧다 올라가지고 지금 엔화 빌려 쓴 사람들 다 뽀가 대장 지금 다 무너져버렸어. 왜? 이자는 별거 아니었는데 원금이 거의 두 배로 올라버렸어. 10억 빚졌는데 원금이 20억으로 늘어나버려. 100억 빚졌는데 200억으로 늘어나버려. 이자가 문제가 아니야. 지금 전 세계의 벌초 기업들이 그러고 다니는 걸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여러분 그래서 휩쓸려 살지 말고 가정 경제도 튼튼하게, 나라 경제도 튼튼하게. 시작. 가정 경제도 튼튼하게, 나라 경제도 튼튼하게. 그러니까 불필요한 욕심 내지 말고 그저 내 선에서 감당할 만큼 살아가자 이 말이요. 그래서 우리 가정과 집과 그 다음에 나라를 꼭 지켜가시기, 경제를 지켜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러니까 가정은 전략에서 어떻게 어떻게 하고 살고. 좋은 사과 있으면 뭐하고? 수출하고. 전략했다가 뭐하고 뭐하고 준비해놓고 내 집 하나 준비하고 상가 하나 준비해서 그때 가서 좀 좋은 사과 먹어도 되잖아. 자 이렇게 말하면 내 말이 맞아 틀려? 맞아. 근데 이게 꼭 맞지가 않아. 어떤 분은 이걸 또 은혜를 무지하게 세게 받아가지고는 엄마 사과하면 그런 실점 서지 마라. 너 목사님 설교 안 들었냐? 지금 집 사야 되고 상가 사야 된다 하고 막 사과도 안 먹고 옷도 안 사 입고 막 그냥 아그리고 뭐다가 죽었대야. 영양실조로. 이거요 상여 못 나갑니다. 이거 상여 못 나가. 왜? 초상집에서 사과 갖다 잔뜩 싸놓고 병식이 아프지. 사과 먹고 가. 사과 먹고 가. 그 먹고 싶다던 사과 먹고 가. 망고도 있어 여보. 망고도 있어. 귤도 있어. 뭐 말을 못해. 이 부작용 생길까 봐서. 내 말은 일반적인 얘기지 죽도록 먹지 말라는 얘기는. 먹어. 병식이 아버지 먹어. 왜? 잘 먹고 죽은 귀신은 때깔도 좋대야. 어떤 말이 모든 이에게 다 맞는 건 아니잖아. 일반적 얘기를 하는 거지. 지금 우리나라 수출이 국민소득이 지금 2만 불 이쪽 저쪽을 지금 벗어나 이게 3만 불 4만 불까지 갈 때까지는 나는 좀 더 전략하고 그래서 나라 경제가 한 4만 불쯤 가면은 그 다음부터는요 정말 먹고 싶은 거 사 먹어도 되는 거를 지금 그걸 사 먹어버리면 이게 4만 불 못 간다 이 말이지. 그런데 이런 얘기를 이게 목사가 할 얘기여 이거? 난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거 내가 할 얘기가 아니고 수출공단 이사장님이 하실 얘기고 무슨 경제기획원 장관님이 할 얘기를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그냥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정신으로 살아가고 있는 나라의 경제와 가정의 경제를 지킴이가 있는데 그들을 이름하여 뭐라고 그래 그거를? 그걸 장사무라고 한다 그 말이요. 할렐루야. 우리 장사무들은 지금 다 그렇게 살아가. 그래서 젊었지만 좀 고생하지만 여러분 젊어서 고생은 뭐 해라도 해라. 사설에도 해라. 사설에도.